네, 어서 오세요. 병진인의 전문 맛집입니다. 오늘 월요일도 함께 우리 김 셰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도 좋고 네. 우리 매니저님의 코스 요리 종목들도 아주 좋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재공략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네. 종목들을 아주 달려주고 있어요. 네. 저희가 3월 달에 공략하고 목표가를 터치했었던 이수페타시스가 그쵸. 4월 달에 재공략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주가 분위기도 정말 좋습니다. 네. 목표가가 13,000원인데 그때까지 잘 들고 가볼까요? 이 기업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익권이신 분들은 비중은 좀 일부 이제 정리를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목표가까지 저는 갈수 있다. 근데 초단기에 가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을 좀 보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중기적인 투자의 흐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그냥 쭉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또 재공략한 종목들 다 적중했어요. 미래반도체가 저희가 5월 초에 공략하고 목표가를 달성했었잖아요. 네.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해서 조금은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이 남은 재료로 또 이제 남은 비중으로 조금 더 즐겨 보는 게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멈출 줄은 모릅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한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한 거래를 수반해서 현재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가격선이 좀 무너지기 전까지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홀딩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수익 실현한 부분은 잘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반도체 50% 넘는 수익을 냈죠. 수익 잡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 비나이다 종목인 비나텍 리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리뷰를 해주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목표가를 일단은 터치를 터치를 했죠. 했습니다. 예, 터치를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슈퍼 커패시터 이쪽 부분이 지금 매년마다 성장 전망률이 20%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수소연료 전지도 매출 그 생산 공장을 또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매출액도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상승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더갈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수소 관련주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들이 또 좋은 수익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가서 오늘의 종목들도 과연 또큰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두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네. 눌림목 공략주부터 볼까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덕산테코피아. 네. 2차 전지 다시 갑니까? 네. 오랜만에 제가 또 2차 전지를 네. 가져왔거든요. 제가 항상 좀 눌릴 때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덕산테코피아는 아주 이슈거리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서 네. 충분히 한번더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슈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슈일지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죠.네. LFP 배터리. 네, 네. 기대감이 많죠. 네, LFP 배터리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첨가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충방전 효율이에요. 이제 충전과 방전을 전기차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좀그 용량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줄수 있는 게 첨가제인데 일단 첨가제를 올해부터 본격 생산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첨가제 같은 부분은 정부에서도 육성 정책을 내놓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국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유가 있다. 이 종목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세븐킹 에너지 이름도 좋아요. 세븐킹 에너지인데 왜 세븐킹일까요? 글쎄요. 저 세븐킹, 텐킹도 되고 뭐다 되는데 뭐 일단 세븐킹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덕산 일렉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덕산 일렉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해액 관련돼서 좀 투자를 좀 받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덕산 테코피아의 시가총액 굉장히 한 2, 3천억대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모든 그림들이 맞춰지면은 충분히 시가총액 5천억 이상대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생산량 캐파가 굉장히 증가될 이슈가 많아요. 자회사 뭐 세븐킹 에너지 있죠. 덕산 일렉테라 라도
공장지었죠. 덕산테코피아도 본격 생산하죠. 매출액이 충분히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초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생산 공정 신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덕산테코피아가 반도체 소재와 OLED 소재 쪽을 좀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완전 변신해서 2차 전지 첨가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자회사 세븐킹 에너지 럭킥세븐의 행운을 좀 이어받아서 네. 지금 현재 시총이 2,000~3,000억대인데 5,000억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 가격대라면 주가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지 네. 많이 눌렸네요, 최근에.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렸어요. 2차 전지 조정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눌림목 공략주잖아요. 지금 가격대 선이면은 좀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선전 라인만 잘 지켜놓고 이 종목 보시면 앞으로 나올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630원에서 18,000원 범위로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1,500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인 점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슈에 따라서 급등량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일단은 21,500원 잡아두셨고요. 손절 라인을 잘 지키자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 덕산테코피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돌파 매매 공략주인데 어떤 종목을 네.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스템. 네. 신규 상장주 아닌가요? 네, 신규 상장주고 못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네, 좀 생소한 종목이죠. 그렇죠. 제가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또 이 KNJ로 네. 또 이제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신규 상장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 반도체주들 좀 관심 가져볼 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신규 상장 반도체주를 보자. 그 네. 안에서 저스템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반도체 생산 수율을 지켜줄 수 있는 환경 제어 장비 제조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점점 미세화되다 보니까 뭐 반도체랑 구리랑 이렇게 반응해서 막 그 미세화된 회로에 녹이 쓰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국내와 해외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는 소부장인데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반도체 수요 향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기업은 상승해야 되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수급도 그만큼 좋습니다. 아직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고요. 성장 여력 충분하고요. 산업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보유가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상장하고 나서 조금 조정이 있다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공략한다면 어느 가격대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거든요. 그리고 흑자 기업이고 글로벌 점유율 좋고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라인만 타이트하게 잡고 추가 상승을 높게 좀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잡아보면요. 17,400원에서 17,000원 좀 범위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라인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잡고요. 산업적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종목인 만큼 반도체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 저스템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1,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에 공략주 두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또 이외에도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들어가면 되겠죠? 네,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이 방송이 마감하고 4시 50분에 제가 무료 방송 바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저스템처럼 이 탭댄스 칠 수 있는 신나는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김병진 검색하시면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